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전공의가 구속된 가운데 이면택 의협 회장이 강하게 구속된 이 전공의를 옹호했습니다. 그러자 구속된 이 블랙리스트 작성 의사에 대해서 후원을 하는 일부 이 엇나간 의사들의 후원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뭐죠?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로 구속된 의사에 대해 의사 의대생 커뮤니티에 더 벌어서 2차 인정하겠다. 500만 원 송금, 구속 전공의 선생님 송금했습니다. 100만 원 송금, 선봉에 선 사람들 도뼈랑 맞아야 된다. 10만 원 송금, 후원 인증을 하고 있는 의사와 의대생들이 있다. 그리고 의대생 학부모도 돈을 모아서 전달했다. 특별협의 1,000만 원을 의대 학부모 연합이 의사 블랙리스트 작성자에게 전달했습니다. 짝퉁 과학의 근거에 2,000명 숫자로 의대생 전공의들을 큰 상처,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야 하는 우리밖에 없다. 김광선 변호사님, 네.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분이 정부의 의료계에게 반대해서 구속된 게 아니라 같은 동료 의사, 선배 의사에 대해서 불확실한 유언 비어 등이 포함된 개인 신상을 본인의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유포해서 괴롭혔다는 스토킹 처벌법으로 구속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잘했다고 의대생 학부모들까지 1,000만 원을 전달하고 의사와 의대들이 의대생들이 후원금을 하고 있다? 착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저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세상에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는 일반 국민과 다르고 뭔가 선민적이고 뭔가 수준이 높아서 일반적인 국민들은 그냥 우리한테 치료받으면 되는 거고 그 치료되는 감사하게 생각해야 하고 뭔가 우리 어떤 특권을 빼앗기 위해서 정부에서 의사를 증언을 하고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어떤 선민의식을 갖다가 침해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일부일 거예요. 아마 다는 아니겠죠. 그런데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의료 개혁에 대해서는 변호사도 마찬가지죠. 사법개혁에 대해서 반대하는 변호사 있고 찬성하는 변호사 있을 거 아닙니까? 의사들 마찬가지죠. 아 나는 우리 교회 상관없이 학교 수업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훌륭한 의사가 되야겠다는 생각한 사람이 있고 나는 의사로서 나 생계를 위해서 나는 계속 일을 해야 하고 아니면 나는 사명감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해야겠다. 이런 사람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또 그런 사람들을 계속 명단을 작성하고 신상 정보를 털고 계속 공격하고 이런 범죄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저 범죄 행위에 동조를 하는 사람들이 그걸 범죄 행위로 보지 않는 거잖아요. 현행법에 그게 범죄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양심상 본인은 반대할 수 있어요. 본인은 이거 아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자기는 자신의 의사대로 행동하면 되지 왜 자기 의견이 다른 사람을 저렇게 괴롭히는 겁니까? 저는 범죄 행위는 단호하게 해야 하는데 저는 일종의 범죄 행위를 한 사람들 아니면 저런 행위를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돈을 주면서 범죄 행위를 더욱 가담하라. 범죄 행위를 촉구하는 저런 행위예요. 정말 잘못된 행위죠. 돈벼락을 맞게 하겠다? 돈벼락 500만 원 줘가지고 돈벼락 맞는 겁니까? 자기 아파트 팔고요.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다 송금해 줘야죠. 겨우 500만 원. 근데 500만 원이 엄청 큰 돈이잖아요. 근데 겨우 500만 원 보내서 또 미안하다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미안할 짓을 왜 해요? 적금 부는 거 다 털고 자기 재산 다 털어갖고 보내줘서 돈벼락 맞게 해야죠. 정말로 그게 옳은 일이라고 하면 예. 저건 자신의 어떤 특권을 위해서 범죄 행위를 용인하는 아주 잘못된 행위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일부겠죠. 일각이겠죠. 자,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